네, 안녕하세요. 하우루지입니다. 3개월 전 올렸던 팔둘레 45cm 만들기 도전 영상 혹시 기억하시나요? 이번 벌크업에는 정말 팔을 굵게 만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에 팔둘레 45cm 만들기 도전이라는 목표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개월간 열심히 운동한 결과 팔둘레 45cm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단기간에 순수 근육만으로 팔둘레가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현재 벌크업을 진행하고 있고 3개월 동안 체중은 10kg 이상 늘었습니다. 지방도 많이 증가했지만 이전 벌크업보다 더욱 근육의 둥근 모양을 유지하며 사이즈를 키우고 있는 것 같아서 만족스러운 요즘입니다. 오버핏 반팔티가 꽉 차는 느낌은 정말 짜릿하고 뿌듯한 것 같습니다. 이 3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팔 근육 증가를 위해 참 많은 고민들을 한 것 같습니다. 나에게 잘 맞는 2두 운동, 3두 운동은 무엇일까? 무조건 무겁게 하는 게 최고일까? 자주 해줘도 괜찮을까? 오늘은 3개월간 팔둘레 40cm에서 45cm로 만들면서 느낀점과 꿀팁들 3가지에 대해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첫째, 매 횟수마다 근육이 잘 저항받는지 체크하기. 제가 가장 중요하게 체크했던 부분이었습니다. 매 횟수마다 근육이 잘 저항받는지 체크하는 것입니다. 2두 운동으로 저는 프리처컬 머신을 메인으로 사용했습니다. 프리처컬을 할 때 팔을 프리처에 기대두고 팔을 접고 펴면서 동작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 동작이 2두 근육의 움직임으로 인해 만들어지도록 신경 썼습니다. 2두 근육이 저항받고 늘어나면서 팔이 펴질 수 있도록 했고 2두 근육이 저항받고 줄어들면서 팔이 접혀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단순히 팔을 편다는 생각보다 이두근을 늘려준다는 생각으로 임했습니다. 단순히 팔을 접는다는 생각보다 이두 근육을 수축시켜준다는 생각으로 임했습니다. 이 부분을 매 횟수마다 신경 쓰려고 했습니다. 저도 처음 한두 번은 잘 되는데 점점 집중력이 흐려지는 저를 많이 발견하여 매 횟수마다 근육이 잘 저항받고 있는지 체크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두었습니다. 이러한 방법은 근육에 지속적인 긴장을 주어 근육에 더욱 큰 손상을 주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었습니다. 둘째, 수축할 때 전완근 힘으로 시작하지 않기. 제가 정말 많이 실수했었던 부분입니다. 2두 운동이나 3두 운동이나 저는 전완근에 힘을 많이 주었습니다. 당연히 전완근에 힘이 들어가겠지만 2두 운동을 할 때 전완근 힘으로 손잡이를 당겨오는 저를 많이 발견했습니다. 3두 운동을 할 때에도 전완근의 힘을 시작으로 동작을 만들어냈었습니다. 최근에는 전완근은 그냥 연결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수축할 때 순수 2두 근육에 수축하는 힘으로 동작을 하려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최대 신전 지점에서 힘을 풀지 않고 계속 저항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힘을 풀어버리면 또 이 무게를 당기기 위해 전완근에 힘이 갑자기 들어가서 목표하는 근육을 잘 쓰지 못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내가 운동하려는 근육이 부드럽게 수축하고 신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셋째, 진짜 실패 지점까지 가보기. 마지막은 진짜 실패 지점까지 가보는 것입니다. 하루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정말 실패 지점이라는 것을 가본 적이 있을까? 실패 지점인 척 한 것은 아닐까? 아니면 실패 지점이 아니라 포기 지점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괜히 힘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더 집중해서 횟수를 이끌어가야 되는데 힘들고 고통스럽기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힘을 풀기 시작해서 아 이제 무거우니까 못하겠다 하고 포기하는 제 자신을 많이 보았습니다. 최근에는 정말 실패 지점까지 가보자는 생각으로 매 세트 정말 후회를 남기지 말자, 여지를 남기지 말자라는 생각으로 최선을 다해보고 있습니다. 찢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들기 시작하면 지금부터 하나 더 해야지 근육 커지는 거야 생각하면서 운동을 이어왔었는데 이 방법이 근육 사이즈 키우는데 큰 도움을 준 것 아닌가 생각 들고 있습니다. 비록 펌핑했을 때 45cm라 펌핑하지 않았을 때는 43cm 정도입니다. 그래도 기분이 좋습니다. 이번에는 50cm를 목표로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노펌핑 팔둘레도 45cm를 넘을 것이고 더욱 큰 동기부여로 벌크업에 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부족한 영상이었습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항상 부상 조심하시고 뒤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